저도 26년간 검사 생활 해왔습니다만은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예. 그 기사는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그 아마 그 회사가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.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도움을